이태원 참사 희생자 150여 명의 명단이 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전에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이틀 전 한 온라인 매체가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기존 대형 참사와 달리 이번에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익명에 묻혀 정부 책임이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공개율을 설명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는 유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유족 반응은 엇갈립니다. 국가가 못 지켜줬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롭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끼리 조용하게 해도 하는 게 낫지. 정치권도 명단 공개를 비판했지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닌 폭력이고 유족의 권리마저 빼앗은 무도한 행태입니다. 또 친민주당 성향의 매체가 명단을 공개했다며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추모를 위해선 희생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면서도 유족 동의가 없는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단, 사진, 유폐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모가 되는 것이 바람직. 그런데 이제 동의 없이 이런 명단들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명단 공개는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